안녕하세요. 네, 전소민이고요. 네, 저희 드라마 희수에서 황주은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. 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KBS TV 시네마 희수로 또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박성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희수가 세상을 떠나는 거죠. 그 스토리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면요. 아, 저희 둘이 결혼을 해서 예. 희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. 안타깝게도. 근데 이제 VR이라는 기술로 희수를 재현해 내면서 그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룬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것 네. 같습니다. 별사마 AI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정서적 재활이 목적이에요. 어디까지나 개발 중인 제품이라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. 이거 그냥 히스 더 실감나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. 나 히스 엄마예요. 보고 싶었어. 그러니까 못 떠나보내는 거죠, 엄마 아빠가 희수를. 네. 그래서 가상으로라도 만나고 만나는 싶은데. 거예요. 근데 약간 어색한데도 이런 일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. 그럼요. 그죠? 네. 먼저 경험해보니 어떠셨어요? 드라마지만. 좀 많이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다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좋으면서 다행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씁쓸하고 안타까워요. 네. 좀 저는 많이 상상을 해보면 슬픈 것 같아요. 이제 예고편만 네네. 보시거나 어떤 줄거리만 들으셨을 때는 가슴 아프고 좀 슬픈 드라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, 네, 반전이 있죠. 오, 그래요? 궁금하다, 진짜. 보셔야 돼요. 궁금하게 네. 만드시네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네, 꼭 봐야겠습니다.